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맞는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월가워즈 이주호 앵커입니다. 저희 월가워즈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꼭이요! 오늘은 어떤 따끈따끈한 미국 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혹시 권 기자는 최근에 영화 보러 간 게 언제예요? 영화관으로. 언제더라. 그래요? 저희 아직 그 애들이 어려가지고 네. 그 영화관 갈 일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그 언제였었죠? 크루엘라. 혹시 기억나세요? 그 백한마리의 개를 디즈니에서 나온 크루엘라가 가장 최근에 봤던 그것도 한 뭐 1년 만에 봤던 영화죠. 뭐 그리고 그러니까 팬데믹 때 다들 아마 영화 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그 핵심 주제는 뭐냐면 요즘에 리오프닝 주들은 뭐 이제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오를 대로 다 올랐고 야 이거 뭐 리오프닝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라는 예. 생각하실 텐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항공주들도 물론 뭐 이렇게 부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TSA 기준 그러니까 예. 검역대라고 하나요? 예, 거기 기준으로 90%, 80% 올라왔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리오프닝은 이제 기대할 것이 없느냐? 저는 아니다. 있다. 바로 그것이 영화관이다. 보통 리오프닝주라 그러면 여행주. 그렇죠. 그리고 항공주, 뭐 크루즈, 네. 그리고 이제 영화관, 네. 뭐 그런 오프라인 활동하는 그렇죠. 그런 데들. 예. 뭐 쇼핑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 영화 콘텐츠 말고 영화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영화관 얘기하면 딱 처음에 떠오르시는 게 AMC죠. 근데 AMC 빼고. 그렇죠. AMC 빼자고요. AMC는 예. 뭐 이게 영화관이 리오프닝 되든 말든 이거랑 상관없이 민주식으로 올라가니까 예. AMC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우자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라서. 그거 말고도 미국에는 뭐 IMAX,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메가박스가 제 콘텐츠리고 예. CJCGV가 CJCGV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예. IMAX랑 제휴해서 영화를 트는 곳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도. 예. 그 IMAX입니다. 그 아이맥스 영화관 할 때 그 아이맥스? 그 아이맥스. 그 63빌딩에 3D로 볼 수 있다는 그 아이맥스? 네. 아. 그거라든지 아니면 시네마크라는 기업이 또 영화관이 있어요. 상대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럼 왜 보자고 얘기를 하느냐? 정말 극장이 아직 회복을 시작도 못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가 표를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가 바로 박스오피스의 매표 관련 표예요. 예.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 이게 얼마입니까? 114억 달러 정도. 예, 예. 114억 달러 정도의 박스 오피스 매출이 있었는데 이게 뭐 당연히 이제 그 팬데믹 때는 전혀 없었겠죠. 그러다가 예. 최근에 올라온 게 한 28억 4천만 달러 정도까지 박스 오피스가 올라왔대요. 야, 그래도 114억 달러 하다가 28억 달러면 대충 네. 원으로 환산해보면은 네. 한 12조 원에서 한 3조 원. 그러니까요. 4분의 1 수준.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와 있네요. 그러니까 네. 미국도. 이게 올라온 게 이 정도. 올라온 게 이 정도. 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깥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영화 꽤 많이 보셨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4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 아직 돌아서지도 않았다. 저는 근데 영화관은 안 갔는데 네. OTT가 되게 많아졌어요. OTT 많아졌죠. 그 네. 뭐 티빙, 웨이브, 넷플릭스.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또 디즈니 나오면 또 디즈니 또 네.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애들 때문에 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좀 모아주면 안 돼요? 디즈니 하셨어요? 아 디즈니 아직 한국에 출시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됐, 11월에 네. 출시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 그럼 이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영화관에 가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OTT도 있잖아요. 예. 그럼 사람들이 OTT를 더 볼까? 아니면 영화를 더 볼까? 물론 절대 비교는 안 됩니다만 최근에 영화 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예. 이것도 뭐 저는 사실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들긴 한데 좀 인기가 있나 보더라고요. 주변에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뭐 석이 만 년?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듄이 하이브리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워너브로스이기 때문에 예. OTT인 HBO Max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예, 극장에서도 예. 동시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을 하겠죠. 집에서 OTT로 볼까? 아니면 극장을 갈까? 그러니까 HBO에 가입돼 있으신 분은 뭐 굳이 네네.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아, 아니에요. 추가적 비용 지불하긴 해야 돼요. 아, HBO에서는 네, 추가를 네, 내야 네.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HBO에서 듄을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디즈니에서 한창 코로나 당시에 그 하이브리드 개봉을 하면서 한 $30 정도를 받았어요. $30 정도면 36,000원 정도잖아요. 예. 이게 그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티켓 한 장당 가격이 $9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11,000원? 그러니까 달러로만 얘기할게요. 예, 환산하면 좀 힘드니까. 30달러인데 $9 정도가 돼요. 그러면 두 명이 가면 $18에다가 뭐 팝콘 같은 거 하나 사 먹으면 한 $30 좀 넘는다고 해요. 아~ 두 명이 영화관 가서 볼 때 딱 드는 돈이 한 $30 약간 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하이브리드 개봉을 할 때 딱 그 정도 가격을 책정을 해서 이제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30를 그날 내면 개봉날과 동시에 자신도 집에서 OTT를 볼 수 있게끔 그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했던 게 하이브리드 아~ 개봉이에요. 영화관에서 티켓을 사서 보면 네. 그 구매권이 OTT로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영화관 가서 보고 싶은 사람은 예, 영화관 예. 가서 자기 돈 내고 보는 건데 예, 예. OTT로 보고 싶은 사람은 $30를 OTT에다 내면 예, 예.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에다 결제를 하면 예, 예. 개봉날 당일에 같이 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듄도 이번에 그렇게 개봉을 했는데 절대 비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느 정도 박스오피스 기록을 했냐면 첫 주말에 티켓 판매가 4,01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해요. 예, 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올해 하이브리드 개봉작이 또 있었는데 지난 3월에 고질라 때 콩, 킹콩하고 고질라 싸우는 거 그게 한 3,170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인기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예, 예. 어쨌든 그 사람들이 OTT를 그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예. 영화관을 좀 가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No Time to Die, 제임스 본드 007 네, 제임스 본드 요것도 기록이 좀 재밌어요. 그 No Time to Die에도 여러 가지 기록이 있었는데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는 5,600만 달러 이거는 하이브리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관에 가서만 봤었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그 통계가 뭐가 있냐면 제임스 본드는 사실 지금 20대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30대 이후 혹은 40대 이상 제임스 본드 007을 예전부터 아셨던 분들이 제임스 본드를 보시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제임스 본드를 관람하셨던 분들 가운데 60%가 35세 이상이었었고요. 36%가 45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이거 007 봤다 그러면 아저씨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리도 다들 떠올려 보시면 젊으신 분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최대한 바깥 활동을 더 멈췄었어요. 최대한 뒤로 늦췄었어요. 예,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바깥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영화관을 가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통계가 뭐가 있냐면 No Time to Die의 관람객 가운데 25%가 예. 팬데믹 이래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영화관에 나온 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깥 활동을 꺼려왔던 사람들이 영화관 방문을 시작했는데 이게 개봉했던 게 9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듄도 한 9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10월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자료 있죠? 예. 10월 들어서 28억 달러 정도 예, 기록을 예. 했는데 티켓 판매가 9월까지도 뭐 보긴 봤겠죠. 근데 돌아서는 움직임 잘 안 보였다가 10월 들어서부터 이게 진짜 돌아서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예. 자, 이렇게 그 No Time to Die의 여러 가지 통계자를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이 첫 주말 박스오피스의 박스오피스는 5,600만 달러를 No Time to Die가 또 기록을 했어요. 아까 네. 저기가 듄이 얼마라고 했죠? 듄이 4,010만 달러. 첫 주말 박스오피스. 근데 네. 듄은 동시개봉. 동시개봉. No Time to Die는 극장만. 만. 와, 근데 동시개봉을 한 것도 극장표가 꽤 나오네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절대 비교는 참 어려워요. 그 영화가 얼마나 인기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건 뭐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진짜 영화관 가네 정도의 느낌은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 개봉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쪽으로 OTT로 다 볼 것 같은데 네. 의외로 극장으로 또 많이 간 거래. 그렇죠. 하고 그렇죠. 좀 단독 개봉하고 네. 비교를 해보면 그런 것도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0월부터 돌아서는 조짐은 보이기 시작하는데 네. 이게 앞으로 11월, 12월까지 계속 연결될 것이냐를 또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전통적인 계절성을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영화관은 이게 팬데믹이 없다면
제일 그 많이 보는 시기가 5, 6, 7월하고 그다음에 11월, 12월 이 정도라고 합니다. 방학 때. 아, 방학 때.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연말에는 워낙 뭐 데이트도 많이 하고 하니까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5, 6, 7, 11, 12인데 5, 6, 7은 뭐 올해는 이제 다 지나간 거고 예. 11, 12월도 그러면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긴 해요. 여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추워. 11, 12월. 그러니까 따뜻한 데 가야죠. 그러니까 실내로 가야죠. 실내로 가야죠. 네. 맞아요. 데이트하려면 밖에 네. 못 돌아다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신작 없으면 굳이 안 가잖아요. 네. 신작들이 예정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남은 기간 동안 신작을 한번 예.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들만 한번 볼게요. 예. 뭐냐면 이터널스. 이거는 아마 전 세계 분들 많이 관심 가질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예. 이게 11월 5일에 개봉 예정되어 있습니다. 엔칸토라고 예, 예. 해서 이거는 엔칸토? 어린이 디즈니 만화예요. 근데 뮤지컬 만화라서. 디즈니 만화는 일단 가지. 예. 애들, 애들. 이게 11월 24일에 개봉 예정되어 있어요. 레지던트 이블의 신작 영화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것도 아직도 만드는구나. 예. 같은 날 개봉을 하게 됩니다. 11월 24일. 스파이더맨 신작 나옵니다. 그것도 디즈니잖아요. 스파이더맨은 소니와 마블의 합작이죠. 합작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노 웨이 홈이라고 하는 게 이제 12월 17일에 예. 개봉을 앞두고 있고 매트릭스의 신작이 나옵니다. 아, 이것도 아저씨들이나 보지 그. 아, 그래요? 아, 나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저씨니까. 그러니까 12월 22일에 예정돼 있고요.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도 12월 킹스맨. 22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야, 이게 아재 취향 영화들이 많네요. 그런가요? 네. 왜 나는 다 기대가 되지? 저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우리가 OTT 때도 봤어요. 그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이 그 흥행 돌풍을 일으키기 전부터 약간 넷플릭스의 주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개봉되는 신작들이 막 열몇 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 예. OTT도 신작이 중요하지만 영화관도 마찬가지로 영화관이야말로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오프닝 하면 뭐합니까? 볼 게 없는데 이거 예. 되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부터 사람들이 최대한 바깥 활동을 뒤로 미루던 나이든 사람들도 바깥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영화관 찾아가기 시작했고 예. 여기에다가 계절적으로 원래 12월, 12월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다들 12월과 11월과 12월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개봉 신작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러다 예. 보니까 왠지 올 연말에 이 영화관 산업이 꽤 많이 돌아서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국내로 따져 보면은 네. 그 제가 예전에 그 오징어 게임 처음 나왔을 때 그 네.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이렇게 오징어 게임 투자를 하기는 어려워요. 비상장 제작사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제이 콘텐츠리 그 계열사들이 제작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네네. 뭐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소비 쿠폰을 뿌려요. 소비 쿠폰? 네. 네. 그리고 영화를 뭐 6,000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였나 6,000원에 볼 수 있다는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게 한 160만 개 정도를 뿌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이콘이 또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메가박스를 갖고 있어서 네네. 콘텐츠가 잘 되더라도 메가박스가 워낙 안 되니까 맞아요. 이게 많이 붙잡혀 있었거든요. 약간 디즈니 같은 거네. 그치.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새로 신규 콘텐츠가 나오면 관심을 받을 건데 네. 여기서 마이너스를 하고 있던 이 부분이 같이 더해지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얘기하고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또 이거 아직 그래서 요즘에 막 권 기자한테 자꾸 종목 찍어달라는 얘기가 아니 아직 그 영화 쿠폰을 안 뿌렸는데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그 회사들의 주가는 그렇게 좀 회복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시네마크 그다음에 아이맥스 이런 것들이요. 뭐 그래서 그 사실 뭐 영화관에 투자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사실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근데 뭐 올 연말 3개월 내에 수익 납니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예. 사실 영화관은 올 연말부터 이제 가기 시작하면 어떤 그 심리적인 거리감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럼 내년 상반기에도 많이 갈 거고 또 내년 이제 그 원래 성수기 5, 6, 7월 되면은 또 사람들이 이제 진짜 많이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두고 리오프닝 주들은 항상 비슷한 개념이지만 시간 두고 있으면은 꽤 좋아질 만한 그런 기업들로 한번 오늘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뭐 거기가 뭐 이미 한 9개월 네네. 안 좋았으니까 뭐 연말까지 해서 실적이 뭐 그렇게까지
될 건 없을 그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게 특별히 뭐 주식으로서 되게 매력적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리오프닝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산업의 변화를 한번 정도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들 그렇죠. 몇 가지 네. 이번에 개봉한 작품들을 통해서 10월 달에 반등을 했고 그 위에 좀 좋은 영화들이 나오고 생각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동안 안 나왔던 분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OTT와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시 개봉을 하더라도 영화관을 꼭 가더라라는 포인트들을 올해 4분기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좀 한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뭐 말 나오니까 좀 영화관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네, 저도요. 네. 어쨌든 우리 연말 다가오면서 지금 이제 좀 우리나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이제 완화를 하는 분위기인 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동안 뭐 마스크는 뭐 그때 가도 써야 되겠지만 네네. 너무 답답하게 지냈던 그런 세상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네. 아 그러다가 또 갑자기 확진자 확 느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라는 네. 불안감들도 좀 있기 때문에 백신은 맞을 수 있을 때 꼭 맞으시고 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조금 더 활동을 늘리실 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방역에 좀 더 신경 쓰는 맞아요. 그런 네.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미국 영화관 관련한 이야기를 네. 월가워즈의 이스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